안녕하세요, 웍살입니다. 이건 8mm 육각 렌치 볼트입니다. 보통 이런 볼트에는 기본적으로 망간 인산염 피막 처리가 되어 있는데 피막 처리 후 내식성 향상을 위해서 오일이 발라져 있습니다. 이런 볼트류 외에도 인산염 피막 처리가 되어 있는 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녹이 발생했거나 피막이 손상되어 군데군데 벗겨 젖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기존 인산염 피막을 제거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은 사포질 또는 기계 연마를 하는데 이에 따른 손상도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인산염 계열 피막을 소재 손상 없이 제거하는 화학적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래되고 표면에 녹이 발생한 경우에도 녹까지 모두 제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인산기 피막은 정말 많이 사용되는데 이건 피막 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코팅이 있는 경우에는 스카치 브라이트 수세미 새것으로 문질러서 코팅을 제거하고 작업해야 합니다. 오일 마감이 되어 있어서 아세톤에 담가 두겠습니다. 아세톤에 담가 둔 지 10분 정도 되었습니다. 10% 청소형 염산입니다. 청소용 염산 50ml를 준비합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소독용 과산화수소입니다. 저는 큰 병에 담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도 50ml를 준비합니다. 염산은 5에서 10%, 과산화수소는 3%를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상의 높은 농도의 염산과 과산화수소는 혼합부터 위험합니다. 염산에 과산화수소를 혼합해줍니다. 두 물질이 혼합되면 염소기체가 발생하는데 낮은 농도라서 반응도 느리고 발생량도 매우 적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해서 개인안전장비 꼭 착용하시고 환기는 필수입니다. 이제 볼트를 담그겠습니다. 거품이 올라오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관찰해 보겠습니다. 과산화수소는 그 자체로도 산화제이지만 산성 환경에서 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산염 피막 제거와 표면에 생긴 가벼운 녹 제거도 가능합니다. 약 3분 정도에 인산염 피막이 떨어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꺼내서 브러쉬로 문질러줘도 됩니다. 저는 조금 더 놔뒀다가 꺼내겠습니다. 용액안에 더 놔두게 되면 산화피막이 강하게 형성되어 이제는 꺼내야 합니다. 용액을 보면 인산염 피막이 거의 다 벗겨져 있는데 이 정도보다 조금 덜 벗겨졌을 때 꺼내는 게 더 적당한 시간에 꺼내는 것입니다. 빨리 꺼내야겠습니다. 추가 부식을 막기 위해서 베이킹소다를 녹인 물에 중화처리를 해야 합니다. 물만 사용할 때는 흐르는 물에서 해야 하는데 가능한 중화처리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조금 남아있는 피막은 브러쉬로 문질러서 마저 제거해줍니다. 홈 부분은 드레멜용 펜 브러쉬로 제거하면 됩니다. 인산염 피막의 제거는 잘 되었습니다. 여기에 전동 브러싱 작업을 하면 완전히 깨끗해집니다. 과산화수소는 금속 이온이 존재했을 때 급속하게 분해됩니다. 보관 후 재사용은 산화력이 떨어져서 효과적인 제거 작업을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만들어서 사용해야 합니다.
이 용액은 오래된 공구의 표면 녹까지 제거가 가능합니다. 화학 제거 방법이라 표면 손상 없이 제거가 가능한 유용한 방법입니다. 대부분 약 10분 정도면 작업이 완료되니 투명한 용기에서 관찰하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용액을 폐기할 때는 반드시 중화처리하셔서 버리셔야 합니다. 중화처리 시 거품이 발생하니 소량씩 천천히 넣으셔야 합니다. 거품 발생이 더 이상 없을 때까지 베이킹소다를 넣어주시면 되는데 촬영 끝나고 마저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전동 브러싱을 하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이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셔야 합니다. 작업 과정에서 브러시 와이어가 끊어져서 사방으로 튀기 때문에 반드시 보안경을 착용하여 눈을 보호해야 합니다. 작업이 끝나고 나면 옷에도 가느다란 철사가 마구 박혀 있습니다. 사포질 등의 연마를 한 게 아니라서 손상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도금을 하거나 산업피막 또는 오일에 방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